저는 식용유를 이런 식으로 다 보관해. 왜냐면 냉장고 안에 보관하더라도 냉장고 불빛이 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산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냉장고는 사오면 다 그냥 실외에다가 놔두는 게 아니고요. 냉장고 안에다가 다 보관을 해야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놨다가 사용할 때도 이래 쓰면 편하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테인리스를 사오면 이거는 선물 받은 건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제 저걸 닦는 게 아니고요. 퐁퐁으로 닦는 게 아니고 기름으로 닦아야 돼요. 휴지에다가 식용유를 이렇게 뭉쳐요. 식용유를 뭉치고 그리고 이거를 닦아주세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닦아주세요. 이게 그릇 세 개를 닦았는데 새카맣게 이렇게 묻어 나오잖아요. 이게 꼭 식용유나 기름으로 해야지 일반 퐁퐁이나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닦인답니다. 꼭 이렇게 식용유로 꼭 닦아주세요. 사용하시기 전에. 참기름도 이렇게 사오면 저는 이렇게 치킨타올에 싸서 검정 봉지에다가 비닐봉지 검은색에다가 넣어서 보관합니다. 이렇게 치킨타올에 싸서 검은 봉지에 꼭 싸매어서 냉장고 빛도 차단해주고 그래 하면 맛이 향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아. 산패도 덜 되고.